타이로이드 캔서 수술을 받고 팔로업 중인 여성의 복부 CT에서 라이트 펠비스에 솔리드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지하여 보면 오른쪽뿐 아니라 왼쪽에도 호모지니스 솔리드 매스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오른쪽 병변에는 칼시피케이션도 보입니다. 오른쪽 병변은 유철수와 인접하여 있으나 백플레인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병변입니다. 프리콘트라스트와 비교하였을 때 포스트콘트라스트에서 조형 증강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병변 역시 프리콘트라스트에서도 하이퍼 어테뉴에이션을 보여 조형 증강이 뚜렷하지 않은 병변이고 옆쪽으로 약간의 팻및 플루이드 어테뉴에이션이 보였습니다. 본 증례는 시스틱 컴포넌트가 없는 솔리드 오버리언 튜머 중에서 스트로말 튜머인 파이브로마 또는 시코마와 에피셀리얼 튜머인 브랜너 튜머 그리고 익스트라 유테라인 마이오마를 감별하여야겠으나 바이레터럴이고 캘시피케이션을 동반하였다는 점은 브랜너 튜머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수술 후 병리 검사에서는 양측 오바리의 브랜너 튜머가 렙트 오바리에는 부분적으로 매추어 테라토마와 위시누스 스타디노마 컴포넌트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브랜너 튜머는 전체 오바리안 네오플라즘의 3% 미만인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 비나인이고 위시누스 스타디노마 같은 다른 병변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바이레터럴 리전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2cm 미만의 병변이어서 수술 전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비나인 리전은 호모지니스한 솔리드 또는 유니로클라 시스트로 주로 나타나며 드문 말리그넌트 병변은 컴플렉스 시스틱 매스로 나타납니다.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빈도가 높고 솔리드 포션은 MRI T2-weighted 이미지에서 저신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솔리드 어피런스를 보인 다른 증례를 더 보겠습니다. 로어 업도미널 디스컴포트가 지속되는 여성에서 칼시피케이션이 현저한 솔리드 매스로 나타났던 경우입니다. 수술 전에는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브로드 리가먼트 마이오마와도 감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스의 배스큘라 스트럭처를 트레이스하여 보면 유테라인 배슬과는 관련이 없고 서스펜서리 리가먼트를 따라 고나달 배슬과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어서 오바리안 매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익스트라 유테라인 에어리아에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 매스는 브랜너 튜머의 가능성을 의심하여야겠습니다. 비던큘레이티드 섭시로잘 마이오마를 의심하였던 다른 증례입니다. 유테러스 뒤쪽에 매스가 보이고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됩니다. 포스트콘트라스트에서는 유테러스보다 조형 증강이 낮은 종괴임을 알수 있습니다. 픽스드 스페시멘 사진에서 내부에 화이티시 트라비큘레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6년 전 CT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으나 유리너리 인컨티넌스가 있어 검사한 CT에서 발견된 병변으로 역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됩니다. 6년 전에 비해서 슬로우 그로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테렉토미를 받은 여성이 일주일간의 로우 업도미널 페인 증상이 있어 시행받은 CT에서 라지 칼시파이드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이 현저한 매스이고 조형 증강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시행한 CT에서 로우 업도멘 및 펠비스에 광범위한 인플라메이션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수술에서는 right side에 브랜너 튜머의 토존이 left side에는 acute suppurative inflammation의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튜리아로 내원하였던 여성에서 발견된 densely calcified mass입니다. 매스의 아래쪽에 유테루스가 관찰됩니다. MRI T2-weighted 이미지에서 특징적인 dark signal intensity를 보이는 것은 파이브로마와 유사한 소견이지만 파이브로마는 calcification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감별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 표본에서 표면이 단단해 보이는 매스가 보입니다. 임신 초기에 발견되어 CT를 시행하지 않고 MRI를 시행하였던 솔리드 매스로 파이브로마와 감별이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CT를 시행하지 않아 칼시피케이션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틱 어피런스를 동반하였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멀티셉테이티드 시스틱 매스의 형태로 나타났던 병변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틱 또는 믹스드 솔리드한 시스틱 매스로 나타날 경우는 말런 튜머와의 감별이 어렵겠습니다. 라이트 오바리의 병변은 브랜너 튜머로
랩트 오바리 병변은 시로시스 아데노마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솔리드 포지션이 CT에서는 캘시피케이션을 보이고 MRI T2-weighted 이미지에서는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크로스 스페시멘에서 솔리드 포지션과 시스틱 컴포넌트를 가진 맨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말리그넌트 피처를 나타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자이널 블리딩이 있어 검사받은 환자로 컴플렉스 시스틱 앤 솔리드 매스가 있어 브랜너 튜머를 의심하기는 어려우나 말리그넌트 튜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같은 환자의 MRI에서도 시스틱 및 이레귤러 솔리드 컴포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바자이널 블리딩으로 내원하였던 다른 환자이고 컴플렉스 시스틱 매스의 칼시피케이션과 T2 로우 시그널의 솔리드 컴포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브랜너 튜머는 전체 오바리안 네오플라즘의 3% 미만을 차지하는 에피셀리얼 튜머이고 대개 사이즈가 작아 다른 수술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T에서 발견되었을 때 바이레터럴 솔리드 매스가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거나 T2-weighted 이미지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일 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